서울은 코로나19 대유행 집중지역으로 선별진료소의 의료진과 지원인력이 턱없이 부족한데요. 왼쪽에 핸드폰 번호 있거든요. 이쪽으로 전화 한번 걸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겨울에도 와봤고 여름에도 와봤는데 날씨가 제일 힘들지 않나. 최근 4차 대유행이 장기화되고 폭염까지 지속되면서 진료소 근무자들은 큰 고충을 겪고 있었습니다. 처음 근무했을 때는 검사 받으시는 분들이 적으셨는데 점점 비상근무를 나오면 나올수록 이렇게 검사 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지시는 걸 보면서 뭐 좀 걱정되고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끝날 것 같으면 다시 늘어나고 이게 언제까지 이 상황이 지속돼야 되나 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어서 그 부분이 좀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백신 접종센터가 위치한 서대문구청 본관과 북아연 문화체육센터에서는 구민들의 백신 접종이 한참이었습니다. 접종 대상자별로 접종 기간이 지금 다양하게 있어서 착각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안내가 조금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접수나 예진이나 접종까지 불편함 없이 잘 인도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700명 정도 접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끔씩 몰려오실 때는 조금 힘든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조심스러워하고 있는 분위기고요. 구청 직원들의 지원 근무는 확진 검사와 백신 접종뿐이 아니었습니다. 재난대책본부를 설치하고 감염병 대응팀을 두어 자가격리 능동감시, 확진자 동선 조사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아, 현금 결제하시네 이거. 현금 결제 모르는 거예요? 여기다가는 안 적으시는데. 어떤 분들은 QR코드 작성도 안 하시고 방면으로까지 작성 안 하시면 제가 찾겠고요. 확진 판정을 받으신 분들이 본인이 확진 받기 이전까지는 그 내용을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신 상태에서 이제 자유롭게 일상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저희가 찾아내서 장기간 근무하기 앞서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확진자가 다녀간 곳을 나도 가서 이제 어떤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 이제 막연하게 이제 불안한 이런 것들도 좀 있었고요. 기존에 자기들이 본인이 맡았던 본인의 임무들이 다 있는데 점점 코로나로 인한 업무가 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별진료소 근무도 계속적으로 더 주기가 더 빨라지고 그러고 나서 끝나고 나서 이제 본인들 업무 챙기고 뭐 하다니까 직원들이 약간 지쳐가죠. 코로나의 중심에서 감염의 위협을 무릅쓰는 고된 지원 업무 뒤에는 구청 직원으로서의 본연의 업무도 함께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묵묵하게 제 자리를 지키며 우리들을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저희가 노력하고 협조해 주시면 이런 상황을 더 빨리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희망을 가지고 다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종식돼서 마스크를 벗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보고 힘내봅시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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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대문구를 지키는 사람들. 우리는 서대문구청에서 일합니다.